러스트레이크 큐브스케이프 시리즈 버스데이 생일편입니다.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23 챕터 4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데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간 다음에 육체도 잃고 기억도 다 뺏겼다고 했었죠. 그리고 호텔 편에서는 우리가 그 데일이 러스트레이크 호텔 아래로 이동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시작을 해보면요. 1972년 러스트레이크에서의 일입니다. I feel different. I can't feel my body anymore. I see my memories captured in little cubes. 몸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기억들이 큐브에 잡혀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을 열어보시면 큐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멈춰 섭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1939년에 데일의 기억이에요. My birthday, 데일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일의 부모님인 것 같고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죠? 아버지는 Son, I would like some cake.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요 케이크를 잘라서 주면 되는데요. 칼이 있어야 돼요. 서랍에서 두 번째 칸에서 칼 얻어서요. 초가 9개 꽂혀있는데요. 데일이 9번째 생일인 것 같죠? 이 초가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4개의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이 붙고 조각 하나가 이렇게 달려요. 클릭하시면 웬 빨간 물이 흘러나옵니다. 요거를 아버지께 드리면 그러면 먹다가 갑자기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요. 바늘이 나와요. Who puts a needle in a birthday cake? 누가 생일 케이크에 바늘을 넣은 거야?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엄마 심부름을 해볼 텐데요. Check the mail, darling. 우편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문 여기 중간을 클릭을 하시면요. 봉투가 하나 떨어져요. 데일 벤더미어에게 온 편지입니다. 그런데 러스트레이크 인장이 찍혀있죠? 우표 얻어주시고요. 안에 편지 내용을 봅시다. 데일에게 9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오늘은 네 생애에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거야. 하지만 과거는 영원히 죽지 않지. 선물을 확인해봐. 아마 네 하루를 되돌릴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미스터 아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선물은 테이블에 있고요. 열어보면 오래된 기계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하루를 되돌리라는 것 같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심부름을 해볼게요.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낯이 익은 얼굴이죠? Drink. 술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 찬장에 있는 진 꺼내서요. 따라주고요. 그러고 나면 아이스. 얼음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얼음은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풍선 클릭해서 바람을 빼주고요. 냉장고 밑에 떨어져 있죠? 여기에 물을 담은 다음에 이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 얼음이 됩니다. 자, 얼음을 주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일을 시키십니다. 음악을 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스터 퍼즐을 먼저 풀으셔야 되는데요. 같은 모양의 큐브를 3개를 연달아서 놓으면 큐브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횟수를 10번을 채우면 퍼즐이 풀립니다. 이 포스터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편이죠. 러스트레이크 극장편 홍보입니다. Coming soon 적혀있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뒤로 LP 하나가 떨어집니다. The Lake Suit. 이 레코드판을 가지고 추금기로 오셔서요.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껌 얻어주시고 판 올리고 여기 판을 꽂아주시고 여기 판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돌려주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춤을 추세요.
그리고 의자 밑에 뭔가 보이시죠? 우표 얻어주시면 됩니다. 창밖에 보시면요, 미스터 래빗이 밖에서 데일의 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깃발 풀어볼게요. 먼저 이 퍼즐은 양 옆에 이 색깔 순서대로 이렇게 모양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깃발 하나가 뜯어져 나오고요. 여기에도 하나 있죠. 요거는 1, 2, 3, 4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는 수식입니다. 3 곱하기 4는 12에서 얻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냉장고 위에 있는 이 깃발 장식에 붙여서 완성을 해주시면 이 끝에 볼트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서랍 네 번째에서 드라이버 얻어서요, 여기 밸브를 열어주면 케이블선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 이 기계에 꽂으시면 되세요. 각자의 자리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부품을 꽂으니까 이렇게 게이지가 차오르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찾아서 이 화살표가 빨간색에 닿을 때까지 모든 부품을 다 맞춰주시면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이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추금기 위에서 얻었던 껌을 엄마한테 주면요, 이렇게 씹어서 풍선을 불어주는데요, 이걸 칼을 가지고 클릭을 해야 이렇게 터집니다. 껌을 얻어주고 나면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보면 시리즈 플레이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문구죠. 그리고 돌아보시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그러다가 벨소리가 들려요. More party guests. 파티 손님이 더 왔나? Who's there? 누구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문 밖을 내다보면요, 미스터 래빗이 찾아왔어요. 놀라서 뒤로 나오면 미스터 래빗이 문을 막 부수고 들어와서 기관총으로 가족을 모두 쏴버립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보면 가족이 다 몰살됐습니다. 이 끔찍한 하루를 되돌리려면 미스터 아울 편지대로 선물 받은 기계를 사용을 해야겠죠. 제일 먼저 스토브를 클릭을 해서요, 옆에 수납장에서 성냥을 얻어서요, 여기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시면 탕 터지면서 가스관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품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요, 여기 찬장 위에 열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수납장 윗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이 하나 나오고요, 주전자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끓여줄게요. 이거 시즌스랑 마찬가지로 가스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냥으로 불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 때문에 창문이 뿌얘지고요, 물이 다 끓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불을 꺼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창문에 서린 김을 가지고 뭔가 하나 해볼 텐데요, 여기 이런 그림이 있어요. 벽에 자세히 보시면 창 밖으로 보고 있는 풍경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리창에 나무를 그려놨죠.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창문에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